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8억짜리 규모 계약 체결했다라는 뭐 이슈가 나왔는데 뭐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워낙에 높게 뛰었거든요. 17배 뛰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런 계약 이슈가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효과가 별로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는요. 여기 라인 구간은 물론 이제 지지하는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지지 후에 이렇게 반등 나오는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의 저희 관점에서는 여기 라인에서 뭐 지지를 흉내내는 모습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은 다시 한번 조금 밀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밀린 구간에서 뭐 이런 자리 이런 자리가 아니라 확실하게 전 저점 라인까지 떨어지거나 전 저점 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남들은 여기에서 지금 공황 상태일 때 여기에서 이렇게 갈 것 같으니까 들어가셔갖고 여기까지 떨어지면 이제 남들은 이제 패닉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손절을 치려고 할 때 투매 물량이 나올 때 우리는 여기서 안전하게 느긋하게 이런 식으로 분할로 매수해갖고 반등 나올 때 정리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죠. 예,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 거라서 조금 기다렸다가 예, 그러고 나서 좀 접근을 하면 됩니다. 물론 내가 뭐 단기적인 관점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여기서 뭐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이런 것들 노려서 매매를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이미 많이 올라왔으니까 무려 17배가 올라왔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쌍봉을 보여주고 나서 여기서 뭐 화려한 액션을 보여주면서 막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와주지 않고 있으니까 시장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봉으로 계속 밀리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여기 라인 구간에서 21선을 지지해줄 거야 여기 라인을 지지해줄 거야 라고 해서 접근을 했다가 이렇게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현금을 갖고 지금 가만히 기다렸다가 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잡아가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좀 반등을 뭐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남들은 여기서부터 들어가고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반등 여기까지 나오면 그래도 손실인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잡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큰 수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더 여유롭게 가져가시면 되겠고 물론 여기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 반등이 뭐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거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고 내가 만약에 여기 라인에서 접근을 해갖고 여기를 이탈하면 빠르게 정리할 거야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죠. 예, 그런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보통 이런 데서 딱 접근을 했는데 여기 라인을 이탈하면은 여기가 지지라인이니까 여기서 한번 또 버텨볼까? 또 밀리면 여기가 이전의 저점이니까 또 한번 버텨볼까? 여기 깨버리면 여기도 물량 있고 20일선, 120일선 올라오니까 여기서 또 기다려볼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물량을 10%, 20%, 30% 여기까지 오면 거의 몰빵 형태로 되어 있거나 물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평단은 여긴데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여기서 간신히 본전에 매도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과정이죠.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내가 여기를 깔끔하게 이탈하면 빠르게 도망칠 수 있다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눌림 이런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다 나는 좀 기다린다 천천히 여유 있게 해도 된다 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까지 좀 기다렸다가 오면은 천천히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또 천천히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로 충분히 매력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좀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기다려보자 한번 좀 요 시나리오대로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눌러오시면은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렵지 않죠? 요거 돋보기 눌러주시고 허브경제TV 입력을 하시고 채널을 통해서 저희 회사 확인한 다음에 버튼을 눌러주면 끝납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죠. 저희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면은요 오늘의 주도주 관련된 뉴스 섹터 이런 것들 정리해서 보내드릴 건데요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보내드리는데 이런 정보들 차곡차곡 내 관심 종목에 쌓아두면은 정말로 중요한 자산이 될 겁니다. 내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정보들 하나하나 모아놓고 거기서 분석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매매를 하는 그래야지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가만히 있다고 움직이는 종목도 그냥 따라 들어간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매매를 하시면 안 되겠죠.
저희 허브경제TV가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모든 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딱 10초 정도만 투자하면은 괜찮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선물을 드릴 거니까 꼭 챙겨 가시면 될것 같고, 어려운 시장이라고 해서 주식 포기하시거나 뭐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나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희 허브경제TV를 찾아오세요. 저희랑 일주일 동안 매매하시면 저희가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이런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릴 거고, 회원님은 저희랑 같이 매매하면서 이런 수익 그냥 챙겨가면 되겠죠. 예, 수익은 보너스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부분. 그리고 내가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매매해서 이렇게 수익이 났다라는 자신감도 저희가 심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꼭 챙겨가실 거 있으면 다 챙겨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 너무 위에서 좀 단기간의 관점에 움직이는 그런 자리보다는 조금 더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느긋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도 좋은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단기 단타 쪽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느긋한 매매도 좋다라는 부분 한번 저희 하이 드로우 리튬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